자,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혼자 있던 여성 점주를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와 함께 관련 소식들 한 조각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본 것 같은 건데 왜 그 폭행을 저지른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나요? 지금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돼.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점주가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지금 위험한 물건 들고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뭐 소주를 뿌리고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걸 피해서 피해자 60대 여성 점주가 달아나니까 쇠파이프를 계속해서 들고 쫓아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처에 카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카센터 직원이 나와서 네. 도와줬다고 하고요. 그걸 보니까 위험한 무기를 네. 버리고 지금 도망을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카센터 직원들이 그냥 쫓아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300m 정도 쫓아가서 이 가해자를 붙잡기까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위험했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점주가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 끝까지 노력을 해줘서 너무 감동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 폭행까지 했으면 그러니까요.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죠? 일단 지금 특수협박 혐의로 지금 검거가 된 상황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깻잎만 던져도 폭행이라고 봅니다. 술을 뿌리고 물건 던지고 했으면 당연히 폭행죄 적용돼야 될 걸로 네, 보이고요. 네, 네. 점주가 다쳤다고 하면 상해죄까지 적용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네. 전과 유무나 여러 가지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네. 엄정한 처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 편의점 같은 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 좀 네. 예방도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책이라는 게 뚜렷하게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호신용품을 사거나 아니면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네. 신고 버튼 눌러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를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어서 예. 점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불투명 시트지를 붙입니다. 예. 흡연 욕구는 줄어들지 몰라도 내부에서의 범죄 심리는 오히려 자극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첫 부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여 개 점포를 태우고 2시간 50분 만에 꺼진 인천 현대시장 화재. 한 남성의 방화로 있었습니다. 네. 결국 체포가 됐어요. 네, 예. 불질은 다음날 아침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네. 지금 이 남성 현대시장 화재 가게 세 곳을 지금 불태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술에 취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55곳이 불에 탔다고 하고요. 네. 경찰이 CCTV를 분석해봤더니 그 시간에 드나드는 남성이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택에 갔더니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상태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네. 범행 동기 추가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사실 시장 상인들은 피해 다 입고 지금 맞아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인? 지금 막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문제는요. 시장 상인회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아서 피해 다 보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옛날에도 불이 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큰 적은 또 없었고 가게 안에 시장 상인들 현금을 또 보관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불에 타고 예. 또 팔려고 창고에 보관됐던 물건들 같은 것도 지금 다 불에 타서 네. 상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면서 네. 뭐 범인은 교도소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막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네. 상황이고요. 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인천 이 시장 현대시장 화재는 방화였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건조한 상태잖아요. 산불 또 곳곳에 불이 나서 위험 등이 높은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통계를 살펴보면요. 예. 연간 산불의 절반이 넘게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봄철에 고온 건조한 상황이고 또 상충객들도 늘어나면서 산에서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 실화가요. 가장 불나는 원인 1위라고 합니다. 네. 또 농번기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무심코 담배꽁초 버리다 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불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수만 씨가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 SM이 카카오라는 특정한 제3자를 위해서만 새롭게 주식도 발행하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도 발행을 해서 주식을 팔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전체 주주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경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 된다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네. 기존의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나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수만 전 총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식 발행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한 거고 예. 법원에서 이 이수만 전 총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게 경영상 꼭 필요한 상황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발행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발행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수만 전 총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 거고요. 네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내부야 법적으로 모르겠지만 이수만 씨하고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 좀 유리한 거고 카카오가 불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카카오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상당히 지금 난감할 겁니다. 지금 네. 자금도 9천억 정도 조달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입장 정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네.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을 위한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네. 지분을 확보하려면은 시장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야 되는데 예. 이미 지금 뭐 이수만 전 총괄이 12만 원의 주식 사겠다고 공언한 이후에 분쟁 상황이 계속되면서 SM 주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9% 이상 주식을 확보를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보여서 예. 이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할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여기서 그냥 손을 떼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M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 또 불법이 있었는지 금감원도 조사를 착수한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러니까 또 K-POP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이런 좀 경쟁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게 그 업계 K-POP 업계 거대한 공룡 기업 두 개가 합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독과점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팬덤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SM에서 만들어내는 하이브에서 만들어내는 아이돌들만 향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다양한 아이돌들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또 반대로는 아니다. 우리가 이런 거대 기획사의 자본력과 기획력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금 하이브가 15% 정도 주식을 확보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정도 비율의 주식을 상장사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공정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기업 결합 심사, 그러니까 혹시 독과점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자체에서 이미 내부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독과점 심사에서 보는 것을 말씀드린 소비자 선택권 혹시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또 중소기획사가 쉽게 진입을 해서 다양한 어떤 그 선택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수만 총괄이 하이브 측에서 SM의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시장 자체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